나 여기서 뭐 좀 사고 갈래. 뭐? 여기서? 아 저기 가자. 저기가 물건이 훨씬 더 많고 싸게 판단 말이야. 아 뭔 소리야. 여기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잖아. 착한 가게? 그게 뭐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 들어본 적 없어? 에너지 절약 착한 가게는 적정 실내온도 26도를 유지하고 영업 중 출입문을 닫으면서 으뜸 효율 제품을 사용하거나 한낮엔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영업 종료 시엔 무게 조명소 등을 실천하는 상점이야. 아, 갑자기 어디서 온 솔라맨? 그런데 이걸 다 지켜야지 착한 가게인 거야? Nope. 아니, 문만 닫아도 착한 가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한 가지만 실천해도 착한 가게가 될 수 있어. 그렇구나. 근데 이건 뭐야? 이건 에너지 절약 실천을 약속한 상점에 붙이는 착한 가게 인증 스티커야. 착한 가게 스티커? 응. 착한 가게는 이렇게 출입문에 붙인 스티커만 봐도 알 수 있어. 하지만 착한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상점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상점이 많이 있을 수 있어. 나 살 빼라 그랬지? 나 이거 살 거야. 가자. 그래. 다가가실 분 필요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나 없어. 토끼, 영수증은 왜 찍는 거야? 구매를 했으니 이제 이벤트 참여를 해야지. 이벤트? 응. 지금 공단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비 진작 이벤트를 하고 있어. 우선 착한 가게에서 구매를 한 뒤에 물건 구매한 영수증하고 착한 가게하고 같이 찍어서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다 올리면 참여가 가능해. 인증샷 이벤트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서 무려 100명이나 GS25 편의점 상품권을 준대. 우와, 편의점 상품권? 이제 너도 물건을 사려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에서 소비를 해.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이벤트 참여해서 상품권도 받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거지. 이게 바로 착한 소비 플렉스야. 오호, 나온 김에 나도 할래. 나도. 우리 가자. 여러분도 착한 소비 실천하고 이벤트도 참여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조급해 하지 마. 이벤트는 9월 18일까지니까. 누구라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착한 가게에서 소비하고 몇 번이나 참여할 수 있어. 여러 번 참여하면 당첨률도 높아지겠지? 앞으로는 문 닫고 냉난방 하는 착한 가게 실천하는 상점에서 소비하자고. 소비자가 실천해야 가게들도 변하겠지? 안녕하세요. 에너지 창작 뮤지컬 솔라맨과 퐁퐁 마녀의 솔라맨 쎄쎄 토끼입니다. 오늘 함께 에너지 절약 착한 가게를 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 많은 가게들이 문 닫고 냉방 영업하는 그날까지 에너지 절약을 착한 가게를 이용해 주시고 이벤트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뮤지컬 솔라맨과 퐁퐁 마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